내가 엄마 배에서 얘 태어날 때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눈 이렇게 만들었고 다리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 진짜로 애가 하다가 눈이 실명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계속 허리 아프지? 내가 엄마 허리 위에서 뛰었으니까. 그 분이 허리 디스크 했다 허리 수술에 합착증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펑펑 우시더라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태아병. 그러니까 내가 지운 아이, 내가 흘려보낸 아이, 그러니까 죽은 아이들, 지워진 아이들, 낙태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그거를 저희는 수자라고 그래요. 수자라는 건 말 그대로 여자들이 임신하면 아기들이 어디 있어요? 양수, 네. 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 수자. 안 그래도 뉴스 보면은 아 맞아요. 아기들 아. 너무 많이 죽어요. 이게 미신고된 아이 건수가 이번에 900 몇십 건이 나오고 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고 니네들 때문에 태어난 거지. 내가 니네들 때문에 생긴 건데 그래서 먼저 간 아이들 내가 죽인 아이들 조상이에요. 집안에 이렇게 보면은 수자 있는 분들이 많죠. 여자도 요즘에 애 안 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아요. 많아도 어떤 분이 한 10명을 뗐어. 근데 무당한테는 이 10명 중에 2명, 3명, 많게는 3명만 보여. 그러면 너 지훈 아이가 그렇게 많냐? 근데 어 그래요? 그럼 얘기를 안 해. 원래 그런 건 여자들이 되게 얘기하는 걸 되게 꺼림직해. 왜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보인다기보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찝힌다 해서 아 무슨 소리 하세요? 나 몇 명 떴는데 왜 그거밖에 안 보여요? 어 거짓말이네 해서 그 아이들 중에 네가 생각을 해봐. 10명 중에 내 눈에 3명만 비친다면은 그 7명 아이는 원래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을 갖고 생긴 거라서 내 눈에 안 비치고 이 3명은 태어나야 될 운명을 갖고 생긴 아이들이야. 네가 생각을 해봐. 네가 분명히 날라고 했을 거고 이랬을 거고 저랬을 거고 하면은 네 맞아요. 저 그 사람이랑 결혼도 생각하고 했다가 한 번은 지우자에서 원래 했는데 지었고요. 다시 가졌을 때 지금도 여건이 아니라 지웠고요. 하지만 오늘 이 수자 얘기하는 거는 왜 얘기를 하냐. 내가 지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지운 아이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네. 수자가 비친다고 할 때 있어. 부모님, 나의 엄마지. 아. 엄마한테서 나의 형제들 중에 죽은 아이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수자가 원래 생기면은 이게 엄마, 나, 내가 낳은 아이 3대가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삶이 순탄하지가 못해요. 남자를 만나도 남자랑 빨리 인연이 찢어지고 아. 멀쩡해. 이쁘고 돈도 많고 모두 해. 근데 너무 괜찮은데 남자가 계속 걷더라. 아니면은 계속 남자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꼭 그 아이들이 있어. 내 엄마든 나한테든. 제가 이 일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이 엄마보다 내가 그렇게 해서 보낸 아이들 보면은 내 자식한테 그 영향이 미쳐요. 내 자식이 몸이 좀 안 좋게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유독히 얘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유독히 얘가 미성년 때 중2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3, 14, 15 유독히 얘만 미친 듯이 더 심해. 어른들은 태어나서 죽으면 혼자예요. 애기들은 죽으면은 애기들끼리 모여요. 왜냐 얘네들은 이름, 성, 내 몸도 하나도 제대로 못 가져봤다는 거지. 이름, 성도 없이 무명이라고 하죠. 왜 공유 나오는 도깨비 보면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없는 거지. 그러니 얘는 지은 죄도 없는데 나는 그냥 둘 때문에 생겼는데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야. 어떻게 보면 살인인 거죠. 살인을 당했는데 이름도 없고 성도 없다 보니 어딜 가지도 못해. 떠드는 거죠. 근데 애기들끼리 뭉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죽으면 혼자지만 애기들은 뭉쳐요. 이 애기들이 뭉쳤을 때 내가 이제 엄마야. 내가 지운 애기야. 애기인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를 보러 갔는데 이 애기들이 뭉쳐있는다 그랬잖아. 같이 우글우글 따라들어요. 이 아이는 그냥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우리 엄마다 그러면서 좋다고 하는데 그 옆에 따라든 애기들이 해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이 아프든가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든가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났는데 별것도 아닌 것도 그냥 계속 남자 인연이 찢어지는 거예요. 재혼도 하고 싶은데 재혼도 안 되고 애를 갖고 싶은데 애가 유독히 안 가져지고 그래서 병원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랬을 때 경우가 하나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자기 점을 보러 왔어. 근데 이 엄마 점이 안 나오고 당신 자식 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게 당신이 지운 애 때문이래. 애기를 다 찝었더니 그 사람이 애를 지운 게 벌써 넷이야. 그러면서 이 아이 상태가 몸이 어디가 어떨 거다 근데 느껴지는 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엄마 배에서 얘 태어날 때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눈 이렇게 만들었고 다리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 진짜로 애가 하다가 눈이 실명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계속 허리 아프지? 내가 엄마 허리 위에서 뛰었으니까 그 분이 허리 디스크 했다 허리 수술에 합착증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펑펑 우시더라고. 보내주세요. 얘네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름이랑 성이라도 지어주고 올려 보내주세요. 얘네들은 환생이 빠릅니다. 왜냐 세상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없거든. 그러니 이런 애들은
올려 보내주면은 금방 환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애기 옷을 달라는 거에서 뭐 하시려고요? 만물상 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지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미안해서 절에서 공도 드렸고 하는데 애기를 위해서 태워줍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태워주려고. 당신 무당이어야 되겠어. 당신 무당도 아니고서는 당신이 뭐 한다고 애기를 갖다가 태워주고 뭘 달래주냐고. 이런 걸 사가지고 태워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귀신을 끌어들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무당들이 왜 있습니까? 무당 선생님들이 왜 있냐? 그런 거를 깨끗하게 해가서는 올려보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거 태워준다고 애기가 갈 것 같아? 안 가요. 어른들도 하는 행위가 있는데 애기들이라고 어른처럼 하는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경문이고 모건 일머리라는 게 있는데 상차림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애기들 같은 경우는 조상 일하는 것처럼 조상상 같이 애기상을 따로 차려줘요. 100일 때 뭐 수수경단, 뭐 백설기 뭐 이런 거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다 해줘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제일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있는 거. 베네쪼고리. 그것도 그냥 만물에서 하는 거 아니고 엄마 마음으로 똑같이. 내가 이 아이를 낳았으면 엄마들이 그냥 싸구려 베네쪼고 배워 아가 반가고 어디 가고 뭐 좋은 거 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기들 옷이랑 그런 걸 다 해가지고서는 태워주고 올려보내주거든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까지 3대가 영향이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자식한테 뭔가 문제가 있고 하다 보면은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정말 이런 거 해주면 좋습니다. 집안에 평화하고 오고 내 자식이 안 좋았던 것도 거둬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이라도 애기한테 미안하다고 구하고 얘기하고서는 얼마든지 좋은 부모 만나서 이번 생에는 연이 끝났어요. 다음 생에서는 진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누리라고 미안함 그 말을 표현하라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거니까 정말 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